뭐야 이게? 아, 나왔어요. 뭐야? 저 나시야? 나신데 팔을 올렸잖아요. 감점입니다. 공공이 너무 심하네. 그러니까 그러면 월색 할 때 다리 벌리는 게 약간 이제 감점 처리돼. 그 정도 괜찮아요. 이렇게 찍어요? 상대방 얘기가 제가 우리 엄마가 찍었어. 야 엄마 반응이 있어요? 둘, 셋. 라이션! 안녕하세요, 오늘 오프입니다. 오늘 오프의 남친 짤, 웰컴! 오케이. 아, 뭐야. 내가 왔네? 여행하는 효진, 여행하는 효진, 여행하는 유. 오. 난 개인적으로 유. 나는 효진. 아, 효진. 저는 효진. 아 뭐야? 나 효진이었어. 아니 왜냐면 남친 짤인데 너무 약간 저는 가만히 있어. 남친 짤이라고 원래. 맞아 너무 가만히 있어. 이런 각도 알죠? 어. 이게 나와야 되는데. 난 애기 짤. 너무 가만히 있어. 자연스러운. 그러니까 효진으로 가도록 하자. 하나 둘 셋 효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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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민규님 저 PC방 아니야? 이야. 언제요 저기? 이건 MK. 저거 너무 자연스러워. MK. 하나 둘 셋. MK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난 조용히 잘생기게 잘 나왔는데. 잘 나왔어. 잘생기게 나서래. 잘생기게 맞아. 어이 뭐야 이게. 이거는 약간 어려워요. 나는 근데 나는 애교하는 이션. 애교하는 이션. 애교하는 이션. 하나 둘 셋. 애교하는 이션. 아 이렇게 하면 내 사진 살짝 한번 떨어 그거잖아요. 아 이건 MK다 그거잖아요. 오. 아 이건 MK다. 남친짤을 보면은. 그러니까. 여행하는 MK. 아 근데. MK 너무 편해 보여가지고 저게 뭔죠? 손, 저기, 손이 뭔죠요? Take my hand. 내 손 잡으라고. 저 나시야? 뭐야? 저 나시야? 그리고 나는 나시인데 팔을 올렸잖아요. 나는, 감점입니다. 네. 저 나시 아니에요. 반팔티예요. 반팔티요? 아, 저는 효진한테 한 표. 어, 저도 효진이요. 저 MK예요. 아, 저는 효진한테 한 표. 어, 저도 효진이요. 아, 저도 효진이. 왜냐면 공공이 너무 심하네.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남친 자리 그 아니 돌아도 이게 잘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야지.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. 고개가 뒤로 살짝 가서 이렇게 살짝 아시죠? 감정 부분이라 가지고 너무만 살짝 3cm만 뒤로 갔어도 내 눈을 봐봐. 저렇게 달콤한 눈으로 봐. 수트이브 효진으로 가죠. 수트이브 효진으로 가겠습니다. 네 이겼다. 커피 데이터 아 이거는 나는 카페 데이터한 유. 카페 데이터한 유. 어 저거 내가 찍어준 거 아니야? 유가 딱 그 데이트 짤 같이 이렇게 잘 나오고 제이어스가 눈을 너무 많이 가렸네. 놀리는 거 같잖아. 와 내가 잘 찍어줬네. 어 까대 유. 내가 보이니? 내가 보이니? 아, 진짜 이거 여행하는 와이엇이다 이거. 와이엇이요. 와이엇. 저도 와이엇. 저도 와이엇 하겠습니다. 와이엇. 그리고 이 션 저렇게 이제 거울색 할 때 다리 벌리는 거 약간 이제 감점 처리돼요. 감점 처리돼요. 그 정도 괜찮아요. 네, 괜찮아요? 이렇게 찍어요. 그리고 와이엇 형 이게 LA예요. 아, 제가 찍어줬죠. 맞아 맞아. 멋있어. 저 잘해. 멋있어. 저 잘해. 아 이거 좀 아, 제이어스 할게요. 저는 왜 제이어스를 골랐냐면요 제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만약 아 이유가 그거야? 감점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? 네, 맞아요. 일단은 MK 사진을 제가 봤을 때 남친 짤로 딱 잘 어울려요. 그 아 근데 화질이 좀 안 좋네 저거. 제가 취향 저격을 잘 하거든요 사실 남친 짤에 필터가 들어가가지고 아 제이어스로 바꾸겠습니다. 아 제이어스 투표. 아 죄송해요. 저 제이어스 가겠습니다. 제이어스 제이 제이어스 데이터 대 MK. 아 안 들려 안 들려. 오케이. 아 이거 어렵네. 아 이거는 스테이븐 와이엇. 아 이거 저 못 걸려. 이거 와이엇이요. 저 계단이 빈티지하게 나왔어요. 되게 느낌이 분위기가 잘 맞는 거 같아요. 정말 왠지 진짜로 그 약간 일하다가. 그죠 그니까. 그 산에 그 복도에서 그치? 사진 찍은 것 같은 느낌. 아 그래요. 제이어스는 너무 꾸며냈어. 아 너무 꾸몄어. 안경을 왜 만지고 있어. 그리고 탈색을 했어요. 맞아. 아 그럼 되지 마. 리벤버. 저도 스테이븐 와이엇으로 가겠습니다. 저도 와이엇. 수화. 잘 나왔네. 잘 나왔네. 저도 와이엇으로 하겠습니다. 사진 잘 나왔어. 아 이거야. 아, 아, 이거, 아, 저 스티브 와이엇이요. 저 스티브 와이엇. 저는 여행. 저는 스투. 저는 수아. 여행. 수아 수아. 여행 말고 수아 가겠습니다. 수아. 수아 맞아. 아 이거 졌잖아 그러면. 아니야. 이거는 카페 데이터는 유죠. 아무래도 그래도. 아니야 근데 나는 저 애교하는 이션 있잖아. 저 정방향으로 찍은 감성 자체가. 그리고 한강 얘기가 제가 우리 엄마가 찍었어요. 아 나와라. 아 진짜 우리 엄마 진짜. 엄마. 저 엄마 애교... 커닝 있어요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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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어머니 커닝 있어요? 어머니 작품이시네. 아, 어머니 작품이 아니, 좋긴 하지. 아 너무 잘 나온 것 같아. 아, 난 애교하는 이션으로 갈게. 나는 애교하는 이션으로 갈게. 애교하는 이션. 그러네요. 어머니 잘 찍어주셨다.
아, 이거 아, 나잖아 이거. 여행하는 효진이야. 여행하는 효진. 갑시다 여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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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원래 셀카는 이렇게 힘들어요. 아, 이거 셀카. 와, 이거는 이건 나 너무 비슷한데. 아니, 나는 카데엠 갈게요. 나 저 감성이 너무 좋다. 네, 카페. 카페 M. 나 MK. 왜냐면은 제이어스는 메이크업을 했는데 민규 저 때는 메이크업 안 했어. 이제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을 좀 더 난 추구하기 때문에 카뎀. 응. 카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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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, 아, 어렵다 이거는 진짜. 아, 어머님 작품인데. 아, 어머님 작품인데. 아, 우리 엄마가 찍었어요. 근데 이건 뭐 애교하는 이전밖에 없어요. 아니, 그냥 객관적으로 하세요. 전신적이요. 이제 와서요? 아, 배경이 아, 너무 이뻐요, 배경이. 맞아요. 여행하는 효진. 여행하는 효진 가겠습니다. 나도 여효. 저도 여효. 아! 결승이야 이거. 아니 뭐 두 분 뭐 어필 좀 해보세요. 약간 우리가 그걸 상상할 수 있게 뭐 상상을 설명해 줘. 상황을 설명해 줘. 어떤 상황이야 저가? 저 상황은 지금 이제 커피를 타달라는 상사가 계셔서 커피를 타온 도중에 사진 찍힌. 근데 왜 이러고 있어요? 상사 앞에서? 손가락을 맛있는 걸 줄까 말까 고민 중. 엔킨, 엔킨 뭐 이제 여친한테 마실 거를 주고 사진 찍어주고 이제 하고 이거 어때 잘 나왔어? 뭐 이런 느낌. 수화로 가겠습니다. 수화로 가겠습니다. 야, 내가 느끼는 거 얘기해줄게. 스티븐 와이엇은 이제 고민이 있는 여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모습이야. 제 작가님 분들께서 맞아. MK는 앞에 이제 퓨즈들이 있어. 퓨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핸드폰을 만지는 느낌이야. 그러니까, 카페레이터 MK는 약간 이렇게 있어. 아, 이거 그건 좀 그냥 퓨즈는 일방적으로 널 좋아하는 느낌인 거야. 퓨즈는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게임에 빠져서 그냥 핸드폰을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이네. 사진을 찍고 이거 어때? 이거랑 핸드폰이 보는 거 사람 생각 차이라고 하셨죠? 사람 생각 차이라고 하셨죠? 카데엠은 살짝 자기를 찍는 거 알면서도 다른 곳을 보면서 그게 약간 티가 나요. 왜냐면 정말 그냥 다른 곳에서 했다면 표정을 저렇게 짓지 않겠죠? 저거 누가 찍어준 줄 알아요? 저거 누가 찍어준 줄 알아요? 생각 안 나? 생각 안 나? 홍대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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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제가 찍었는데! 아! 그러네! 그래! 아 그럼 전 수화로 가겠습니다. 수화로 가겠습니다. 수화로 가겠습니다. 뭐야? 이 반전인데 수화 맞아 수화? 수화 갑시다. 아, 이거 그러네? 수화. 이거 너무 잘 났다. 이거. 수화 잘 나오긴 했어. 아 뭐야 이거 수화였어. 아, 결승전! 아. 일단 제 거 배경 좀 보세요. 아주 그냥 장관입니다. 아 근데 배경 진짜 저건 근데 야, 그럼, 너무 이뻐. 예, 그럼 배경으로 뽑아야지 그러면. 아 근데 좀 남친짤 같긴 해. 이거는 남친짤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쉽고. 아 수화로 할게요. 좀 여효로 할게요. 오케이. 저도 여행 가는 효진. 난 그럼 수화로 동전 만들래. 아야 골라봐. 어허. 아야 골라봐. 어허. 수화. 수화 몇 명이에요? 수화 셋, 여효 둘, 너 형만. 자, 너의 생각을 얘기해봐. 남친짤. 저 이 선택권을. 작가님에게 넘기고, 작가님에게 넘기고. 그래, 진짜 이 객관적이거든. 그치 그치 그것도 맞지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때 살 그럴 것 같았어. 그럴 것 같았어. 와 섹스 남친짤 여유 두분이었습니다. 조금 더 유흥소감 얘기하세요. 아 사실 진짜로 저는 사실 남친짤 같은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마음에 드는 사진이 딱 있었는데 이걸로 또 우승할 줄 몰랐네요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더 멋있는 남친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축하해요, 보이프렌드. 처음으로 다 같이 남친짤 월드컵을 해봤는데요. 아 진짜로 되게 좋은 사진들이 많았어요. 이제 또 보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했는데 이렇게 또 재밌는 또 게임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라이쇼 오늘의 팬스타 안녕.